자, 첫 번째 이슈는 최근에 있었던 행사죠.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행사였습니다. 자,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희 IT 기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지난 18일 새벽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 시리즈 공개 내용을 좀 지켜보시기 위해서 밤잠을 설치셨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이날 삼성전자가 공개한 내용을 보기 위해 모니터 앞에서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네. 예, 시장에선 이번 언팩의 키워드로 인공지능과 연결 정도를 꼽고 있는데요. 저 역시 두 가지 요인을 가장 눈여겨봤습니다. 그럼 삼성전자가 언팩을 통해 보여준 스마트폰 전략을 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소가 좀 특이한 지점으로 좀 꼽히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번 언팩을 개최한 장소는 애플 본사와 10km 남짓 떨어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호제이에 위치한 한 경기장인데요. 애플 안방에서 차세대 주력 스마트폰 모델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했다는 점만으로도 시장에선 삼성전자가 이번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세계 첫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을 표방하는데요. AI 기능을 자체적으로 연산해 구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지점이 있습니다. 정보의 이동이 서버 이동이 없어서 저지연 작업에 유리하고 보안 측면에서도 강점을 지니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이런 기능들을 묶어서 갤럭시 AI라고 불렀는데요. 갤럭시 AI요? 네, 네. 갤럭시 AI의 대표적 기능은 단연 실시간 통역이 꼽힙니다. 상대방 단말의 종류와 상관없이 통화할 때 언어를 자동으로 통역해주는 기능인데요.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 자체적으로 구현된 기능에도 불구하고 지원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13개에 달합니다. 언어의 장벽을 기술로 넘은 셈이네요. 네, 저는 이 부분을 봤을 때 인터넷 상황이 아니어도 작동이 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지연이나 보안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는 것이죠. 네, 자 그리고 이 기기 자체의 성능과 함께 구글과 협력도 강화를 좀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만들면서 AI 선두 기업으로 꼽히는 구글과의 협업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양사가 만든 핵심 기능으론 서클 투 서치가 꼽히는데요. 명칭 그대로 어느 화면에서나 동그라미를 그리기만 하면 쉽고 빠르게 검색을 시도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아, 벌써 이거는 광고에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예, 강조하고 있는 기능이죠. 화면에 궁금한 이미지나 문구 등을 표시하면 검색 결과가 곧장 나오는 기능입니다. 여러 개의 검색 앱을 오갈 필요 없이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1차적으로 나온 정보 외에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대화하듯 추가로 검색도 가능합니다. 통역과 검색 외에 AI 기능은 매우 다양한데요. 온 디바이스 AI로 삼성 키보드를 구현했다는 점도 이번 시리즈의 차별화 지점으로 꼽힙니다. 키보드에 AI가 장착됐다는 의미는 앱 종류와 상관없이 번역과 요약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나타냅니다. 메신저 역시 진일보했는데요. 5개의 콘셉트에 맞춰서 문구의 어조나 분위기를 좀 잡아주는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손한 어조나 SNS에 댓글을 쓰기 적합한 문구를 AI가 추천해주는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또 AI 적용으로 사용자 경험이 가장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 학업과 업무 생성성 향상에서도 좀 신경을 썼는데요. 노트 어시스트란 기능을 도입해서 삼성전자 사용자가 글이나 메모를 요약 정리하고 회의록 따위의 형식으로 맞춰주는 이제 기능이 도입을 했습니다. 음성 녹음에서도 AI가 좀 접목이 됐는데요. 음성 녹음 앱으로 회의나 강의를 녹음하면 최대 10명까지 발표자별로 음성을 분리해 스크립트를 각각 제공하는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네, 이런 기능도 있네요. 네. 네. 변환된 텍스트는 당연히 AI가 요약이나 번역을 해주는 기능도 장착을 한 상태입니다. 네, 정말 이번 24 시리즈가 세계 첫 AI 스마트폰이다 이렇게 불릴만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갤럭시 하면 100배 중 네. 그래서 카메라 맛집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통화하곤 네. 하는데 이번에 카메라 성능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 고도화된 AI 기능 때문에 다소 시장의 주목을 좀 빗겨갔지만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카메라 기능을 고도화했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울트라, 플러스 그리고 기본 모델로 구성이 되는데요. 가격은 최상위 모델인 울트라가 가장 비쌉니다. 예, 비싼 만큼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어야겠죠.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 된가요? 예, 160만 원에서 200만 원대 사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폰이 200만 원 시대가 네. 들어오는군요. 예, 아무래도 기능 계속 고도화되다 보니까 네. 가격도 같이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울트라의 가장 차별화된 지점으로는 카메라 성능을 좀 꼽히는데요.
쿼드 텔레 시스템이란 기능을 시리즈 최초로 S24 울트라 제품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 최대 10배까지 광학 줌 수준의 화질을 제공하는데요. 그러니까 10배를 확대해도 화질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 울트라를 제외한 모델에선 AI를 통한 사진 편집 기능을 좀 강화했는데요. 피사체를 자유롭게 이동하고 이 빈 공간이 생기면 여기에 맞춤형 이미지가 생성되는 그 경험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10배 줌을 당겼을 때도 고화질로 제공되는 부분은 울트라 모델에만 적용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예. 같고요. 자, 이번 뭐 언팩 행사의 주인공은 갤럭시 S24겠습니다만 신스틸러는 또 따로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예. 이번 언팩을 통해서 반지 형태의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링을 깜짝 공개했는데요. 그간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던 기기인데 언팽이 끝날 무렵 티저 영상을 통해 외연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네, 뭐 와치에서 링까지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네, 그러게요. 이제 기기가 네.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스마트 사업을 이끄는 노태문 사장은 언팩 후 현직 간담회를 통해서 갤럭시 링의 출시를 연내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갤럭시 링의 핵심 기능으론 건강 추적 관리를 예고했습니다. 네. 대표적인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 워치에도 다양한 헬스 모니터링 기능이 탑재되어 있지만 시계 형태로는 아무래도 365일 24시간 내내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갤럭시 링은 반지 형태라서 스마트워치의 한계점을 넘어설 수 있어서 충분히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의 보관으로 풀이가 그러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링은 워치하고 달리 끼고 잘 수 있다 이런 부분인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예.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예. 부분이군요. 예. 그래서 헬스 모니터링 기능을 좀 초점에 맞춘 기능이 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정리 좀 해보자면 삼성전자는 세계 첫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로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는 동시에 연내 새로운 기기인 갤럭시 링을 통해 신규 매출원을 마련하겠다라는 전략을 이번 언팩을 통해서 세계에 공개한 것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좀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내놓은 지금 갤럭시 S24이어서 갤럭시 링까지 굉장히 주목을 받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